자, 오늘은 교회 본질 회복을 위한 우리 시리즈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곱 교회를 쭉 보셨습니다만은 많은 숫자인 네 교회는 책망도 받았고 또 칭찬도 받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잘한 것도 있고 또 책망받을 만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람이 항상 이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좋은 사람이 어디 있고 다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요. 교회들마다 또 강점이 있고 또 약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점은 칭찬하고 또 나쁜 점은 고쳐나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고쳐나갈 때 또 잘한 것은 칭찬받은 것은 더 세워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교회, 서머나 교회하고 지난주에 보신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책망이 없습니다.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은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마지막 시간, 오늘 마지막 시간 배우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유일하게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좀 앞에다 좀 놔주시지 왜 끝자락에 놔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았을까? 오히려 우리는 이런 교회를 통해서 더 큰 교훈을 또 사실 받을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우리 사진 첫 번째 사진 한 장 좀 보시면은 우리가 항상 이 지도를 봐오셨습니다만은 맨 왼쪽에서부터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쭉 올라가서 다시 내륙으로 들어가서 맨 오른쪽 끝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한 72km 더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도를 잘 보시고 그 길을 이렇게 길로 표시한 것이 실제 그 당시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길은 곧장 에베소 지방으로 통해 있죠. 그러니까 대단히 발달된 도시였다는 거죠. 가장 큰 해상 도시에서 항구에서 내륙으로 쭉 들어가는 관통 도시, 마치 우리 영동선처럼 말이죠. 강원도까지 쫙 뚫린 그런 길처럼 내륙으로 깊이 들어가 있는 해상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로 내륙으로 쭉 관통한 도로, 경부고속도로 같지 않습니까? 제가 비유가 이렇게 적당한지 모르겠어요. 경부고속도로 같아요. 위로 쫙 올라갑니다. 내륙을 관통하는 도로죠. 그러니까 해상 중심도로와 또 육지, 내륙 중심도로가 딱 만나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이 가장 발달한 요충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통이 발달한 요충지죠. 지금 보통 도로 수준이 아니죠.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또 로마에 지배받는 정도의 지역이 아니라 라오디게아는 로마의 한 시로서 인정받을 정도로 대단히 로마에 충성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이렇게 발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 활발했고 상업이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특산물들이 팔리게 되었는데 특별히 가장 유명한 특산물은 이제 값비싼 의류들, 또 양모 이런 것들이 많이 팔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수출품들이 이렇게 나가게 되었고 또 의학이 굉장히 발달해서 우리가 또 의학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또 발달한 그런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유적지를 좀 보실까요? 이 라오디게아 유적지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여러 건물들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훨씬 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주후 60년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진 이후에 다 거의 땅속에 묻혀있는 것들을 지금까지도 발굴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이게 수로입니다. 수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지방은 돈은 있는데 물이 나빴습니다. 돈은 있는데 물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돈을 들여서 수로를 개척했는데 큰 수로를 두세 개를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수로가 7km에서 한 9km, 긴 것은 10km까지 수로를 개발할 정도로 굉장히 능력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히에라볼이라고 하는 온천수를 끌어들이기도 하고 또 골로세 지방에 냉천수를 끌어들이기도 하는 대단히 이제 수로 사업이 발달한 그런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그 당시에 얼마나 여기가 사람이 많이 살았던가를 짐작할 수 있는 원형극장입니다.
이 도시에 수많은 인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극장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폐허가 되어 있죠. 한 장 마지막 사진을 또 보시면은 교회터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긴 하죠. 그러나 뭐 정확한 고증은 없고요. 여러 사람들이 그냥 여기가 교회터일 거다, 저기가 교회터일 거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여기가 교회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흔적만 남아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은 사진을 좀 많이 보셨습니다. 다섯 장 이제 보너스로 이렇게 좀 보셨는데요. 설교에 좀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자꾸 영상을 많이 보여준다 그러는데 오늘 좀 사진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열심을 내라. 네, 열심을 내라. 계시록 3장 19절에서 직접 본문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뒤에서 말씀하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열심을 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 이렇게 우리가 들어볼 수도 있겠죠. 열심을 내라는 것이 징계 책망의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징계하고 책망하시는 것은 버리시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였다 할지라도 주님은 동일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가장 슬프고 절망적인 것은 너는 소망이 없어, 너는 배울 이유가 없어, 넌 더 이상 가르치고 싶지가 않아.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야, 너는 공부에 소질이 없구나, 넌 학교 그만두고 네가 잘하는 거나 찾아봐라, 이렇게 말했을 때 얼마나 괴로울까요? 논문을 쓰는 학생한테 지도 교수님이 야, 내가 너를 뽑은 걸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그렇게 많은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지금까지 기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책망만 받을 그런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은 희망을 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추악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망만 받는 부끄러운 삶을 지금까지, 아니 오늘 시간까지 살아왔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살 기회를,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열심을 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자, 그럼 열심을 내라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지적하면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말이래요. 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뭘 열심을 다할, 뭘 최선을 다할 거야? 그러면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추상적이지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열심을 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오늘 두 가지로만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라. 예, 열심을 내라는 것은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식어졌다는 거예요. 냉랭하다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까지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수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진을 보셨잖아요. 히에라볼리라고는 온천수를, 뜨거운 물을 이제 수로를 통해서 끌어들입니다. 오늘날처럼 뭐 위생적인 관을 통해서 오는 것은 물론 아니었을 겁니다. 수로, 그냥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이게 좀 방수 효과를 좀 내는 그런 공사를 좀 했겠죠. 그리고 또 에베소 뒤편에 굉장히 차가운 물이 있답니다. 그 냉수를 또 끌어들이는 그 수로가 있습니다. 뭐 중간에 만나기도 하고 또 따라오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 7km에서 10km 가까이 되는 그 거리를 오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물이, 뜨거운 물은 식어질 거고 차가운 물은 뜨거워질 겁니다. 그래서 오물도 들어가고 뭐 중간중간에 뭐 여러 가지 뭐 짐승도 그 물을 먹고 뭐 하겠죠. 그래서 이 물이 굉장히 더러워지고 그리고 또
미지근한 물이 되었을 겁니다. 또 역겨운 그런 냄새도 났을 것입니다. 이 온천수가 뭐 맑고 깨끗한 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이 갈라디아에 이제 도착했을 때 이것을 마실 수가 없는 그런 물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카페를 가도요, 항상 음료수는 온도에 있어서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물이나 또 차가운 물이나, 뜨거운 커피나 차가운 커피나 두 종류밖에 주지 않습니다. 뭐 어떤 차를 마셔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중간에 미지근한 온도의 음료수를 파는 곳을 한번 보셨습니까? 한 번도 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야, 이거 오늘 말씀 듣고 내가 떠올라 찬스다, 미지근한 음료수를 만들어 팔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사람이 36도 정도 되잖아요. 사람의 몸의 체온의 온도와 가장 비슷한 음료수가 가장 몸에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의학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맛이 없게 느껴진대요. 몸의 체온보다 적어도 꽤 높은 온도가 되든지 꽤 낮은 온도가 되어야 음료수가 시원하거나 뜨겁게 느끼고 맛있게 여겨진다는 거죠. 체온하고 비슷한 미지근한 물은 우리가 맛있게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도 식어지면 맛이 없고 차가운 거는 따뜻해지면 맛이, 얼음이 녹으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우리가 맛있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음료가 된다는 거죠. 성도님들도 가만히 보면, 교회도 가만히 보면 뜨겁든지 차든지 하면 괜찮아요. 예, 뜨겁든지 차든지 하면 괜찮아요. 정말 힘든 분들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성도님들이 가장 힘들다 그래요. 교회를 막 박해하고 아내가 교회 나가는 거를 막 박해하고 반대하고 흥렬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교회까지 찾아와서 막 교회가 말이야 우리 애들 이렇게 꼬셔가지고 주일학교 데리고 왔다고 내 아내를 꼬셔갖고 교회를 데리고 왔다 막 이렇게 교회 와서 사무실 와서 행패 부렸던 분들이 나중에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교회 앞마당까지 맨날 데려다주는 분은 교회를 안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당신 교회 나가고 새벽 예배 때 은근히 깨워주시는데 30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세요. 여러분,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아주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변화의 소지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변함이 없는 성도님들,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세상에 발 하나 디디고 또 교회에 발 하나 디디고 교인인 것 같기도 하고 세상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야, 그런 분에게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두렵습니다. 내가 토하여 버리리라. 역겹다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너무너무 내가 마실 수가 없구나. 토하여 버리겠다. 토하여 버리겠다. 어떤 착한 분이 계셨어요. 너무너무 착해요. 심성이 너무 고마워요. 어릴 때부터 별명이 착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착해요.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양보하고 늘 이타적으로 살아요. 결혼을 했는데 너무너무 착해가지고 첫사랑이 찾아오니까 또 만나요. 만나자니까 또 만나요. 불쌍해서 생활비 나눠줘요. 그러니까 결혼한 아내가 이렇게 어느 날 얘기하더랍니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역겹다 내가 토하여 내시리라. 제가 드라마를 잘 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하여튼 여러분, 그런 남자랑 살고 싶으십니까? 그런 아내랑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에요. 결혼했으면 한 아내에게 집중해야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끊지 못하는 거예요. 술도 끊어야 되는데, 담배도 끊어야 되는데, 도박도 끊어야 되는데, 음란하고 쾌락도 끊어야 하는데, 12번 마음에 더 결심을 하는데 끊지 못해요. 너무 착해서 그래요? 의지로 결단으로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뜨거워져야 되는데 뜨거워지는 비결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원래부터 이렇게 미지근한 교회였을까? 한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물어봅시다. 당신 원래 그렇게 미지근한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원천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절대 그런 교회 아니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황제를 숭배하고 각종 우상 신전들이 가득한 도시에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했죠. 처음에는 뜨거웠을 겁니다. 사랑이 가득한 교회였을 거고 모였으면 기도하고 주님 재림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라오디가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든 교회가 되었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라오디가 교회의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라오디가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잘 사는 교회였습니다. 많은 무역이 거래가 있는 곳이어서 정말 물자가 풍부했고 전 세계에서 그 당시의 세계관에서 정말 희귀한 물건들, 가장 편리한 이기들, 문명의 이기들이 그곳에 가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락하고 편안하고 문제없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지역에서 살다 보니 기도 제목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어야 우리가 정말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너무나 냉랭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보면 사실은 문제가 없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기도 제목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 제목 하나 적어내세요 하면은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어느 걸 쓸까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까. 우리 아들이 아파요. 우리 남편이 지금 직장이 없어요. 또 제가 몸이 아파요. 희망이 없어요. 우리 막내 고3이에요. 뭐 이런 기도 제목들이 가득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 제목이 별로 떠오르지 않아. 이런 분들은 좋은 거죠. 행복한 거죠. 그런데 이분들과 영적으로 볼 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갈급하고 기도 제목이 많은 분들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더 뜨겁습니다. 더 인내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이 없는 분들은 어찌 보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나태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혹시 나는 이 교회처럼 정말 신앙생활의 뜨거움을 잃어버리는 그런 성도는 아닌가, 라오디가 교회처럼 토하여 버리리라 하시는 말씀처럼 미지근한 신앙 상태로 온 것은 아닌가, 우리 한번 잘 생각해보고 주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더 뜨거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성령 충만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부유한 생활을 하라. 네, 영적으로 부유한 생활을 하라. 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다섯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아요? 네 곤고한 것, 곤고가 무슨 뜻인지 알죠? 가련하다, 그냥 불쌍해 보인다는 거죠. 가난, 육신적으로 부유한데 가난하다고 말씀하셔요. 영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눈먼 것, 육신의 눈은 다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눈이 가려워졌다는 거예요.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지금 자기들은 옷을 값비싼 옷을 입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디가 교회는 이 옷 만드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값비싼 사치로운 옷들, 또 굉장히 염색, 또 가죽 기술 이런 것들이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지방에 가면 많은 이런 수제 고급 의류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다 그래요. 또 카페트 같은 거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항상 치장을 하고 잘 입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너무나 가난한 과부들이 옷이 없어가지고 함부로 옷을 제대로 챙겨 입을 수가 없어서 누더기 같은 걸 걸쳤어요. 그럴 때 다비다 같은 사람이 옷을, 속옷을 지어주고 하는 그런 눈물겨운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옷이 여러 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드레스룸까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옷을 여러 벌. 우리나라도 옛날에 굉장히 가난했을 때, 저는 말로만 들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을 때 식구는 10명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 옷들은 다 시커먼 누더기 같은 것밖에 없으니까 외출하는 사람을 위해서 옷 한 벌을 걸어놓고
누구 거 아니라 외출할 때 그거 입고 나가고 들어오면 벌고 이랬던 적도 있을 정도로 옷이 귀했던 적이 있었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내 겉옷을 좀 가져다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옷 한 벌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라오디가 교회의 성도들은 옷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영적으로 말이지, 영적으로. 이 눈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 심령 중심을 보시는 주님의 눈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천교회 성도님들 좀 불편하십니다. 저도 이 말씀 듣고 좀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듣겠습니까? 사랑하는 원천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는 부유하다고 말하고 옷도 많다고 말하고 본다고 말하지만 너는 왜 내가 얼마나 곤고한지, 내가 얼마나 가련한지,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내가 얼마나 눈멀었는지, 내가 얼마나 펄거벗었는지 너는 왜 모르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여러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분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 본질 회복을 위한 7주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참 많은 이 규칙과 법들이 변하고 삶의 행태들이, 모습들이 다 변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혼돈을 만났습니다. 거대한 변화 앞에서 우리는 갈 길을 지금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정말 우리는 헷갈립니다. 그럴 때에 이 귀중한 시간에 우리는 진지하게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겉에 입었던 옷들, 우리가 누리었던 것들, 우리가 고착되었던 우리의 사고들,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지 뭐 생각했던 많은 것들,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라고 했던 성공관들, 다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다시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성령님 앞에 우리 자신을 조명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칠 수 있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이 기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의 기간이 되었다고 간증하는 날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책망으로 끝나지 않고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가 교회는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돈 주고 사는 거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것을 사라고 하시는 이것은 육신의 물질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서머나 교회도 보셨죠? 서머나 교회는 일곱 교회 중에 어찌 보면 가장 가난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도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쭉 했죠. 우리 한번 일곱 개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에서보드 사빌라 시작. 예, 에서보드 사빌라. 예, 일곱 개였어요. 근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 교회들은 굉장히 잘 사는 동네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서모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가장 가난한 교회였어요. 유명한 사람도 없고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었고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칭찬만 받은 교회였다는 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큰 교회, 작은 교회, 유력한 교회, 유명한 교회를 말하지만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외모의 관점이 아니라 심령 중심을 보시는 관점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진 강점이 뭡니까? 계시록 2장 9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계시록 2장 9절은 서머나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할렐루야. 내가 제일 부자야. 내가 제일 부자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난해도, 무력하고 유명하지 않아도, 힘이 없어도, 백도 없고 권력도 없어도 영적으로 재벌이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성도님은 영적 재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어지간한 부자로 저는 성이 안 차. 영적인 재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재벌. 육신의 부자도 좋고 육신의 정말 유력한 사람도 좋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 부자가 진짜 부자예요. 저 재래시장 한편에 보면 정말 초라하게 자판 깔아놓고 조그만 가게 20년째 하시면서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찬송가 틀어놓고 또 운전하시는 분들 보니까 계속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예수님 전하고 이런 사람들을 봐요. 누구보다 영적인 부자인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어떤 직장에서도 그냥 예수 믿는 향기를 바랄라 그러고 동료들이나 후배나 선배 누구를 대할 때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이런 모습들을 보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교회 전체의 규모와 건물로 이런 것들은 세상에 인정을 받지는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있는 곳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앞으로의 우리 교회관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원천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어느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힘과 권력으로 지역에 유력하고 영향력 끼치고 그 거대한 힘으로 물력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개인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의 편지가 될 때에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영적인 부유함을 우리가 빨리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유함. 뭡니까?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정금 같은 믿음. 내 가난한 것을 육신의 부유함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정금 같은 믿음으로 채워라. 믿음으로. 여러분, 고난이 많으면 환난이 많으면 믿음이 더 올라간다는 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많아서 문제가 없고 걱정이 없고 부유하게 되고 하는 것만 잘 되면 교회에서 만나기 힘들어요. 왜? 놀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많으니까 놀러갈 마음도 없고 즐길 마음도 없고 그냥 교회 가서 엎드리더라고요. 영적인 부요와 어쨌든 반비례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한편에서 바라볼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잘 되어도 더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심령, 목마른 사슴 같은 심령이 될 때에 영적으로 부요함을 놓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오라. 흰옷이 뭡니까? 그냥 하얀 옷을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흰옷이 뭡니까? 우리 계시록 19장 8절에서 같은 요한계시록에서 흰옷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이 흰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성도의 옳은 행실, 구원받은 자의 행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거룩한 흰옷이 아니라 실제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로운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데 세상에서 값비싼 명품 옷을 입고 간다고 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금으로 치장한 옷을 입고 간다고 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옷은 흰 옷, 이 세마포 흰 옷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옷을 짓는 거예요. 짓는 겁니다. 좀 어떤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번 우리가 형상화 한번 시켜본다면 지금 얼마나 여러분들 옷을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히 입을 수 있는 옷의 수준이란, 옳은 행실이란, 물론 우리 행실의 그 어떤 양에 의해서 옷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한마디의 그 짧은 순간을 통해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긴 인생을 놓고 살아간다고 볼 때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짓는 시간으로 한번 비교해 본다면 참 재미있는 비유가 나올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조금만 가리는 정도, 어떤 분은 길게 늘어뜨릴 정도로 아주 품위 있게 풍성하게, 어떤 분은 100 사이즈는 입어야 되는데 80 사이즈 옷 정도밖에 안 돼요. 꽉 끼게 옷, 간신히 옷을 입고 들어갈 정도. 어떤 분은 배가 터져지요. 예? 여러분, 그런 옷을 지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성도의 옳은 행실이 내 옷을 짓는 시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성도의 옳은 행실을 열심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보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방은 의학원이 있어요. 의학원이 있는데 특별히 약이 많이 발달했는데 이 주석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특별히 안약도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안약. 그 당시에 안약을 만들 정도로 의학이 발달했습니다.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이곳에 이제 온천 지방입니다. 이 지금도 터키 이쪽 지역에 관광 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이유는 이 교회를 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파무칼레라고 하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이런 가신 분들 많을 때 대단히 유명한 온천이죠. 아주 그림같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 온천물에서 자꾸 눈도 비비고 이렇게 하고 또 수로에서 흐르는 물을 먹고 또 그것으로 씻고 하다 보니까 그 오염된 물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 독성과 오염에 의해서 많이 시력이 나빠진 사람들이 많아서 이 안약에도 발달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안약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안약을 사서 눈을 보게 하라 했을 때 약국에 가서 안약을 샀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너의 안약을 사서 성령께서 너의 눈먼 것을 보게 하셔서 너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눈이 띄어지길 바란다는 것이죠. 영적 눈이 띄어지길 바란다. 보지 못한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신앙.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눈이 다 띄어지는 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눈이 팍 떠지는, 아,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야,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야, 이게 진리구나. 그래서 어느 날 주님 앞에 완전히 180도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루아침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정신이 벌떡 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30년, 40년 신앙생활하고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부터 다녔는데 아,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못 살았구나. 눈이 팍 띄어지는 거예요.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뜨게 했을 때 사환의 눈이 팔짝 열렸을 때 아람 군대가 보인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강한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이 활짝 뛰는 순간 내 삶의 비중이, 관점의 차이가 세상이 작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막 악한 일을 행하고 막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불쌍하지 않아요?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 저 장차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서 지내신데 얼마나 참 후회할까? 얼마나 불쌍할까? 한번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 드라마 잘 안 보는데, 가끔씩 드라마를 보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안 믿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금방 장례를 치르고 왔어요. 땅속에다가 이제 화관을 하고 집으로 왔는데 보고 싶은 어머니를, 어머니와 대화를 하는데 밤하늘을, 별을 보면서 대화를 한다. 그거 보고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기를 안 믿는 사람도 시신은 땅에다 묻고 하늘을 보면서 얘기하는구나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신학교 보낼까 생각 중인데 하여튼 안 믿는 사람도 시신은 땅에다 묻어놓고 대화는 하늘 보고 하더라고요. 재밌지 않아요? 예. 그들도 본심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인정, 죽으면 영혼은 저 천국과 지옥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땅에다 묻었으면 땅 보고 얘기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이 띄어지면 가장 중요한 것이 띄어지는 거예요. 돈 버는 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성공하는 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는 어떤 처세술이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심리가 심적으로 능통한 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전에 안 보이던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마지막 한 절만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전에 안 보이던 주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주님이 문 앞에 계신데도 자기들과 함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냥 문이 뿐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천국 문 앞에서 퇴짜를 맞을까.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 천국문 앞에서 주님과 함께 서 있다가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이 들어오는데 김 집사님, 박 집사님이 들어오는데 아 저분은 들어올 거야, 20년, 30년 원천교회에서 충성한 분인데 반드시 들어올 거야 했는데 그 앞에서 퇴짜를 맞는 순간이 없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문 밖에 계신지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이 흔들리고 자꾸 이런 데 분별력이 흔들리는 분 계십니까? 내 가련한 것과 공고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문 밖에 주님이 계신지 내 심령 안에 주님이 계신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이 시간에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만약에 내가 주님을 문 밖에 모셔두고도 문 열어두지 못했던 그런 가련한 인상, 부족한 인생이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내 심령의 문을 엽니다. 내 영의 눈을 엽니다. 주님,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상황과 형편은 여전히 동일하지만 영적으로 부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 본질 회복을 위해 7주 동안 쭉 말씀을 배웠는데요, 일곱 교회 하나하나 나중에 복습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요한계시록을 다시 2장 3장을 다시 한번 정독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 일곱 교회에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